첫 번째 스타일은 맨투맨 기본 코디입니다. 기본 맨투맨과 기본 와이드 슬랙스, 기본 스니커즈. 가장 기본이면서 호불호 없고 깔끔한 맨투맨 코디인데요. 여기서 맨투맨 색깔은 본인 취향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치만 바지가 검정 슬랙스이다 보니 검정 맨투맨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기서 이제 뭐 백팩이나 메신저백, 토트백 뭐든 괜찮은데 캐주얼한 가방보단 살짝 댄디한 가방으로 가주시는 게 전체적 무드와 잘 맞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방금 코디에서 그냥 셔츠만 센스 있게 레이어드해준 코디인데요. 기본 코디에서 셔츠만 레이어드해준다면 누가 봐도 깔끔한 남친룩으로 변신 가능합니다. 저때 전체적으로 색조합이 잘 맞고 셔츠 깃, 밑단, 스니커즈의 통일성 덕분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은 덤이죠. 세 번째 코디는 맨투맨을 캐주얼한 맨투맨으로 바꿔주고 셔츠 깃만 살짝 보이게 레이어드해주는 코디인데요. 슬림한 청바지와 저 나이키 로고 덕분에 캐주얼하면서도 훈훈한 남친룩 무드가 느껴지는 아주 이쁜 코디입니다. 저런 나이키 맨투맨도 셔츠와 레이어드하면 개성 있고 포인트로 충분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코디는 뭐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기본 중에 기본 코디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검정 맨투맨, 흰색 티를 밑단을 길게 빼주고 화이트 팬츠와 코디하는 건 국룰인가 아시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계실 만한 컨버스 척 테일러를 외쳐줬습니다. 단점으로는 클론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기서 맨투맨만 그레이 색상 맨투맨으로 바꿔줘도 똑같은 기본 코디가 완성됩니다. 검정색과 그레이 맨투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기본 컬러 맨투맨이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필수템이죠. 여기서 컨버스 척 테일러만 기본 운동화로 바꿔주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기본 캐주얼한 맨투맨 코디가 완성됩니다. 컨버스 척 테일러나 저런 뉴발란스 993은 길에서도 쉽게 볼수 있고 어떤 팬츠와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 신발 필요하신 분들은 저두 신발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레이 컬러 맨투맨과 그레이 색상 운동화로 깔맞춤을 해주시면 훈훈하면서 귀여운 무드가 느껴지죠. 그레이 컬러 맨투맨은 검정색 컬러보다도 더 호불호 없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다가 누구나 잘 어울리는 컬러이니까 봄에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코디는 기본 그레이 맨투맨을 이용한 세미 남친룩 코디인데요. 우선 너입하면 기본 남친룩 조건에 부합하고 거기에 벨트를 포인트 주고 더비 슈즈까지 착용해주면 맨투맨도 이런 코디가 가능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때 토트백을 활용하시면 더욱 멋진 코디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코디는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 봄과 어울리는 코디인데요. 전체적으로 밝은 색으로 코디해주고 또 톤온톤 느낌으로도 깔끔하죠. 요즘 또 크림진 없으신 분들 찾기 힘들잖아요. 크림진은 바로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코디는 스트릿하면서 캐주얼한 코디인데요. 이따 등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투맨이 오버하고 스트릿한 무드가 잘 느껴지기 때문에 역시 스트릿의 기본 조건인 조거 팬츠를 활용해주셨습니다. 대신 밑단이 시보리 달린 그런 조거 팬츠가 아니라서 덜 부담스럽고 스트릿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오늘의 10가지 맨투맨 기본 코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